아니,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군가 모네 트렁크에 손을 댄 것 같았어요. 찝찝한 마음에 모네 옷을 꺼내 죄다 태운 거예요. 그럼 이건 뭐가? 남자 손수건 같은데. 어떻게 된 거죠? 분명 한모네 양 옷이라고 하지 않았을까?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! 제가 말씀드리죠. 메뚜리? 티키타카 대표 메뚜리? 아니 완전 추나비라도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? 이 왕박이 전 때문에 대인기 피 걸렸다. 그 손수건 제 겁니다. 제가 쓰레기통에 있길래 버린 건데. 왜 버린 거고?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됩니까? 약간 왜 도와주신 거죠? 회장님 손수건 아니잖아요. 금 대표가 곤란한 것 같아서. 별것도 아닌 일에 끈질기잖아요. 경찰이라는 게. 어쨌든 고맙습니다. 귀찮아질 뻔했는데. 사실 그 손수건 로드 매니저 건데. 설명 안 해도 돼요. 다음 모양이에요. 왠지 괴기스러운 삶이네요. 내일 준비하시죠. 어떤 상황인가? 저기 회장님!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런 상황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.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자리 저한테 주세요. 그 자리는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. 이런 대화를 좀 더 일찍 나눴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군요. 전 약속의 가치를 아주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. 회장님! 회장님! 내가 원하고 욕심내는 걸 못 가진 적은 없었어. 절대 안 놓쳐. 무슨 일로 저를? 메튜리를 만나게 해줬으니 같이 식사라도 해야죠. 아니 뭐 돈 받고 한 일인데요 뭐. 일 한 알 더 맡아줬으면 하는데. 티키타카 스튜디오 초임 대표가 확정됐어요. 오케이 엔터. 한성우 대표라네요. 그런데요?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. 한 대표를 탈탈 털어봐요.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왔으니 뭐라도 나올 거예요. 사례금은 지난번에 두 배. 세 배? 저기 여기 오케이 엔터테인먼트 애들 많이 다니죠.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그 한성우 대표랑 좀 신분이 있어가지고. 우리나라 탑스타들은 다 우리 샵 와요. 우리 큰 원장님이 워낙 마당발이어가지고. 소문이 맞을까요? 무슨... 잠깐만 가까이 와보실 수 있으세요? 잠깐만. 이 큰 원장이 한성우 대표 애인이라던데. 작은 원장은 숨겨진 자식이고. 아줌마. 오셨어요, 원장님. 저기 작은 원장님 나오셨네요. 내가 지나가는 동선에는 이딴 걸 두지 말라 했지. 아니, 죄송해요, 원장님. 바다 동선 안에? 예. 손님 나가신 지가 언젠데. 바닥도 좀 제때제때 쓸고. 뭐야 이게? 아, 네, 쓸고 있어요. 잠깐만요.
아줌마. 네? 아니 뭔 대역 지어줬다고 이딴 자식 벌 된 새끼한테서 어?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고 있어. 야, 너 뭐야? 너가 뭐야?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어른한테 사과 이 미친 새끼야. 뭐야 씨. 야. 야! 돈 준비해놔요. 대화로나 끈 것 같은데? 확실한 거죠? 한 대표한테 혼낼 자식이 있다는 거. 확인 절차만 남았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약속한 금액 송금할게요. 제 기분인데 서비스로 정보 하나 사드릴까요? 뭐죠? 지금 메투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. 가자. 우연인가요? 아님 날 찾아온 건가? 기다렸던 거 아니었어요? 난 그런 줄 알았는데. 처음 있는 일이에요. 내 행선지가 드러난 건. 나도 바다에 미치게 오고 싶었던 건 처음이에요. 걱정 마요. 비즈니스 얘기는 안 할 테니까. 같이 탈래요? I'm looking for an exit under darkness.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Now I can see your eyes out. 멈춰왔던 거짓은 거짓 생각아 어서 와. 당신도 나한테 끌리고 있잖아. 내가 실수한 건 아니죠, 회장님? 감정은 매 순간 변하죠. 편하게 매트라고 불러요. 바람이 많이 차네요. 근처에 내 별장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? 때마침 배고팠는데. 거절할 이유가 없죠? 키키. 미안해요. 키키. 큰일 났어. 방담이가 나타났어. 빨리 홍유곽으로 와.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.
무슨 일이야? 왜 다들 모여 있어요? 뭔 소리야 이게. 금 대표가 우리한테 문자했잖아. 급한 일 있다고 빨리 오라고. 내가요? 난 차 선생이 불러서 온 건데 다미가 돌아왔다고. 아, 내가 그런 문자를 왜 보내? 다미가 어딨다고?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. 닥치고 오라고 해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날아왔구만. 누가 장난친 거야 그럼? 잠깐만요. 대표님이 다미를 어떻게 알아요? 입니다. 이 중에 날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. 저거 우리잖아요. 어? 맞죠? 그날이에요. 다미가 사라진 날. 저걸 누가 찍은 거지? 빨리 꺼! 저거! 당신이 여기서 날 죽였어! 어떻게 된 거야? 방다미가 살아있었던 거야? 뭘 들었어요? 누가 자기를 죽였다잖아요.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고요.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해? 양진모, 너 정말 할 말 없니? 이 새끼가 미쳤나?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? 방원이는 죽었어. 분명히 죽었다고! 정신 차려 한모래! 누가 보기 전에 얼른 피해야 돼. 당신,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? 캥기긴 뭐가 캥겨, 이씨. 양 대표님. 이제 그냥 털어놓으시죠. 좋은 글씨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. 그거 당신이잖아. 너 이 새끼. 무슨 소리야. 주용주가 좋은 글씨 운영자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. 그건 모네를 돕느라고. 모네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사정을 통해 어쩔 수가 없었어. 두 사람. 나 만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? 대표님. 어쩐지 쓸데없이 친하다 했어. 처음부터 작정하고 둘이 날 속인 거야? 그래! 뭐 다 터트려! 이 판국에 말 못할 게 뭐 있어? 어? 뭐래? 애란 건 어찌? 어? 네가 방담이 이름으로 우리 병원에 와서 아이 지어달라고 했잖아.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해. 아, 잠깐만요. 그러면 그날 호텔에 양진모랑 같이 있었던 그 학생이 너였냐, 한문에? 야, 너 이딴 식으로 사람을 죽였어? 방담이 죽인 살인자.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. 어? 안 그러면 남의 이름까지 도용을 했겠어? 아니에요! 나 정말 아니라고요. 쌤이 봤잖아요, 다미가 아니라는 거. 아니? 그때 미술실엔 너도 있었어. 같은 교복에 키까지 비슷해서 너를 다미로 착각한 거야. 내 실수였어.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다미 사물함에 산모수 좀 넣어둔 거? 너 맞잖아.
겁도 없이 전교생을 속여? 빨리 말 못해! 여기서 내가 제일 억울해! 당신이 억울해? 정말 그럴까? 방담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양부가 담을 죽일 이유도 사라져. 그래서 뭐? 근데 당신 이휘솔 마약쟁이로 몰아서 감방에 쳐넣었잖아. 5년 전! 덕성경찰서에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. 이제 보니 수사를 날림으로 했네. 어? 뒷돈 받고 범인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? 뭔 소리야. 그때 증거도 확실했고 난 수사한 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. 당신 때문에 양부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그딴 무책임한 말이 나와? 누구한테 사주받았어?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다. 여러분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꼴 당한 겁니다. 난 아니야. 아니야? 정말 아무야? 나 지시 받은 거야? 지시? 10살이 남철우가 입을 털 것 같지 않아. 실망하긴 일러요. 무슨 소리죠? 가장 다급한 이가 늘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.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방담이랑 관련 있다는 거야. 우리끼리 싸워선 좋을 거 없어. 그놈이 바로 이거 노리는 거라고. 일리 있는 말이에요. 일단 시신부터 치워요. 누가 올지 모르니. 그리고 야매로 하는 그 사설 화장터를 하나 알고 있어요. 이번엔 다들 똑똑히 지켜봐요. 다신 저 끔찍한 시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가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자고요. 인간 쓰레기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다니. 저게 친내 미래가 되겠죠. 진짜? 어, 대표님! 오늘 스캔들 기사 보셨어요? 또 뭐네요? 그게 아니라요. 대표님 스캔들이요. 베일에 쌓여있던 티키타카의 대표 매튜 리가 LH미디어 금라이 대표의 남자로 모습을 드러냈다. 두 사람은 보네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참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. 와 대박. 대표님 이거 진짜 찐이에요? 매튜 리가 지금 대표님 보자마자 첫눈에 띄용 반해가지고 막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. 대표님 매튜 리 진짜 이렇게 잘생겼어요? 바디가 왜 이렇게 섹시해요? 야 뭐야 매튜.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은데. 아무래도 그래야겠죠? 상상 그 이상이야. I'll talk to you later. Bye. 미안해요. 중요한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. 오시느라 힘들었죠? 아니에요.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. 괜히 어색하네요. 기자들이 오바했어요.
아, 곧 회의라 연구원부터 얘기하죠. 스튜디오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. 내정자한테 도덕적 결함이 있더라고요. 저런,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? 그래서 말인데, 쓸데없는 기대는 말았으면 해요. 금라이 씨가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. 그게 무슨... 경고 하나 하죠. 앞으로 내 사람들 흔들어서 위치 추적하고 기자 대동해서 사진 찍는 짓 안 했으면 좋겠네요. 너무 하수 같잖아요. 애꿎은 운전기사만 오늘 해고됐어요. 그만하려고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? 탁으로 할 걸 그랬나요? 나름 최대한 예의 차린 건데. 이런 모욕 처음이네요. 두 번은 없을 거예요. 다신 볼 일 없을 거니까.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도 이 바닥에선 실력으로 커온 사람이에요. 그럼 실력으로 승부해요. 피곤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. 아무리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앉으면 결국 당신 돈도 노력도 빛나지 못할 거예요. 그럼 라이 씨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. 주제 넘었다면 사과하죠. 티키타카 스튜디오 꼭 성공하길 바래요. 배웅하진 않을게요. 자스민티 부탁해요. 한 잔이요. 결국 당신은 날 원하게 돼 있어.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니까.